부산 도시철도의 역사청소 콜센터 상담 직원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 고객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매뉴얼이 7개월 만에 만들어졌는데요. 시행 5년이 지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역사를 청소하는 환경사들. 시민과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소위 감정노동도 함께합니다. 청소 중 먼지가 날린다며 또 술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 환경사를 비롯해 콜센터 상담직, 경비직 등 1,2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4%가 업무 중 고객에게 비난, 고함,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48%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한 말씀에 참 기분이 업되고 더 청결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 뭐 쓴다고 막 욕설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는 진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와 회사는 7개월 동안 감정노동 실태,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해 보호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직원들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사후 조치, 문제 상황 대응 지침 등이 담겼습니다. 시사나 출차 출근 기간과 공기업부터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챙겨볼 수 있는,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당하는 것, 그리고 이게 또 사용자들이 또 잘 몰라서 못 지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는데. 회사는 매뉴얼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유발되지 않는 환경, 또 상처받고 모욕감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한편 시행 5년이 지난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사후적 처벌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 보호 매뉴얼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HC 뉴스 박인배입니다.